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사연수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해요. 무엇을 찍을 거냐면, 사연수의 갤리필리를 찍으려고 합니다. 지금 눈썹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입술색도 없고 지금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잠옷은 대한항공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. 나의 최애템이야. 피부가 진짜 좋으니까 막 엄청 뭐 하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의 기본 이제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저가 일어난 찐 모습입니다. 부끄러워. 갤리필리를 하기 전에는 항상 뭐다? 준비를 해야 된다. 영희로 변신. 시술 한번 가봅시다. 세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손을 닦아야 돼요. 근데 핸드워시로 이렇게. 이게 저의 첫 번째 습관이에요. 손을 다 닦았으면 이제 세수를 합니다. 제가 원래 아침 케어랑 저녁 세수 클렌징이 좀 다르긴 한데 효소 세안제, 효소. 가루예요, 가루. 근데 제가 원래는 진짜 막 무엇을 관리 좀 잘 안 했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해야 된다고 내가 딱 느끼는 시기가 오더라고요. 이게 나중에 블랙헤드 많이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이런 걸로 충분히 이렇게 자 국가를 빨리 그리고 중요한 거, 저는 수건으로 타지 않아요. 이런 페이퍼 티슈가 있어요. 방으로 한번 다시 이동해 볼게요. 뭐라지? 이렇게 킥 받네. 저녁 루틴입니다. 멘티브에 요것을 합니다. 광고 아니고 내 그냥 진짜 루틴이에요. 엄청 흡수를 시켜요. 나 이게 진짜 늙어가지고 이거 곰보스님 잡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수이. 아이수이로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그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하고 있긴 했거든요. 부스터일러. 근데 이번에 프로모드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보상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기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기기를 29만원인가? 주고 샀어요. 내 돈 내 산입니다 이거 진짜. 이거예요. 4일차다 이거 쓰는지 4일차인데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만졌을 때 엄청 막 까슬까슬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런 게 조금 사라졌어. 그거 되게 잘 써야 돼. 사랑해. 이렇게 아,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. 아 진짜 제가 그건 있거든요. 제가 무슨 화장품을 하나 사잖아요? 그러면 저희 팀이 줄줄이 따라가요. 왜냐? 내가 진짜 다 좋은 것만 쓰거든.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다 비싸잖아. 저렴한데 좋거나 아니면 진짜 비싼데 값어치하거나. 지금 제가 쓰는 것들 다 한 1년 이상 쓴 것들이에요. 부담스럽겠다 이러는데 내 얼굴 지금 이렇게 나서 그렇죠? 내가 봐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. 이제 입술색도 없어. 오케이 이게 첫 번, 이제 끝났어요. 세럼 끝났어. 그러면은 이게 진짜 다음날 피부지. 마이크로 모드 이거는 주름 관리거든요. 광고
좀 들어와라. 광고주님들 보고 계세요? 저 진짜 열심히 잘 쓰는데. 이제 더마산 모드를 해야 되는데 보습크림을 무조건 발라. 이거 최고야.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. 오토베리오사야. 이거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알갱이를 녹여서 써야 되거든요. 근데 귀찮으니까 하다 보면 녹지 않을까? 레이저부터 바르죠 모드마다. 이게 근육을 자극시켜줘가지고 실과 씻을 보면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. 나는 잘 생각했는데. 이렇게 꺼주고 다 됐잖아요. 여러분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는 청결이에요. 청결. 알코올 수압으로 이게 대가리를 한번 닦아줍니다. 이렇게.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솔직히 많이 바른다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상황마다 달라. 어느 날은 자취 관리하고 싶고 어느 날은 뭐 붓기를 관리해야 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뭐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다 채워줘야 되는 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갔다 갈 수 없어. 피부가 좋기 위해서는 뭐든지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. 아시겠어요? 아이크림 아이크림 자 밀어서 이제 아이크림을 넣어야 돼. 살짝 조금 뿌려주도록 하실 것 같아요. 하고 나이트 랩핑 마스크. 이거 다음날 아침에 떼어내는 건데 그냥 제 얼굴에 진짜 끝났다. 다 했어. 저도 관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. 다 노력해야 돼. 타고난 것도 있지만 노력도 해야 돼. 난 그렇다고 생각해. 레오데이님이 추천해주신 건데 네, 자 타봐가요. 짠! 이렇게 해서 제 피부 관리 루틴이 끝났습니다. 바깥색깔 개쩔고요. 저는 그리고 절대 머리카락을 얼굴에 안 닿게 해요. 응,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약간 진짜로 그 효과 있는 것 같잖아요. 턱살 다음에는 제가 블랙헤드 관리법이랑 그 전에 하는 아침 케어 루틴을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처음부터 끝까지 생얼로 끝내서 또 너무 죄송하고